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네, 주말 동안 비트코인 캐시가 무서운 기세로 몸값을 높였는데요. 1분 뒤를 내다보는 능력이 아주 절실했던 주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3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689만 원으로 전날 대비 3.94% 하락했고요. 이더리움이 35만 9,300원으로 전날 대비 1.49%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159만 8,700원으로 전날 대비 5.52% 상승했고요. 리플이 227원으로 전날 대비 3.81% 하락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6만 8,890원으로 전날 대비 1.65% 하락했고요. 모네로가 15만 원으로 전날 대비 11.12%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1만 7,180원으로 전날 대비 20.46% 하락했고요. 퀀텀이 1만 2,545원으로 전날 대비 3.57% 하락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비트코인 캐시가 대체 무슨 일인가요? 네, 이 비트코인 캐시의 폭주가 정말로 대단했던 네. 주말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시총이 바로 411억 달러 이상으로 올라섰어요. 그리고 286억 달러로 2위였던 이더리움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에는 2,448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0만 원 가량이 돌파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이 오르면서 비트코인이 5,678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35만 원으로 또 급락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약 30%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3일 연속 50% 가격 가치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캐시 시장이 한국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비트코인 캐시 거래의 약 53%를 차지하는 국내 이 3대 거래소에 바로 이런 거래소에서 무려 3조 6천억 원의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갑자기 어떻게 이런 추진력을 갖게 된 걸까요? 이러다가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시장의 변화를 좀 명확하게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몇 가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보시면은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소식을 따르자면은 비트코인이 7,500달러에서 6,600달러로 하락한 것이 바로 세그이2x의 무기한 연기 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상승 이후에 바로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을 위한 이런 시장의 조정이라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자, 또 보시면은 시카고 선물거래소 CME그룹과 다른 주요 기관들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 개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또 헤지펀드 업계의 전설인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에 진입하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나섰죠. 그러면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은 중국이 가격이 통제를 하고 또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데 많은 돈을 썼다 하면서 바로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배하려면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사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비트코인 캐시를 산다는 거죠? 그 배경이 있는데 이 네. 찰리 리의 형인 바비 리도 은피씨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자, 근데 비트코인의 해시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은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비 리는 세그이2x를 지지를 했었는데 바로 취소 결정의 부작용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 또 지난 25일날 비트메인 우지안 대표의 인터뷰를 보시면은 바로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비트코인 캐시가 화폐 기능면으로 더 나은 코인이라는 건데 중국 정부의 속을 읽은 것일 수도 있겠죠. 정부의 속마음까지 읽어내야 하고 이거 무슨 스펙터클한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은 뭐 계속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그이2x 취소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있어요. 바로 아까 우지안이라던가 또 원래 비트코인 전도사라고 불렸던 로저버가 비트코인 캐시 전도사로 전향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팔아버리고 비트코인 캐시를 엄청나게 사주면서 역전됐다. 이런 상황들이 좀 바뀌었다라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MB에서 2MB로 바로 이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었죠. 세그트릭스를. 근데 다시 1MB로 고정화됐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캐시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1MB에서 8MB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비트코인 캐시가 그냥 비트코인보다 더 우수하다라는 측면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에 매기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저번 주 보시면은 금요일날 60만원대를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4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바로 280만원 선까지 올라간다. 코인환 기준으로 276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좀 떨어졌는데 이때 바로 우리 국내 가장 큰 거래소죠. 뭐 이렇게 일부 거래소가 좀 서버가 중지되는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팔지를 못하니까 뭐 약간 불안하죠. 이런 불안해서 다른 거래소든 뭐든 해가지고 좀 매물대가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약간 파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원할 때 팔지를 못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래소를 통해서라도 판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바로 50% 이상 하락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13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160만 원에서 180만 원대로 횡보하는 그런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몇 시간 만에 나타나서 엄청난 변동성을 띄었죠. 그래서 상당히 좀 모멘텀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 변동성 부분을 보실 수 있겠고 암호화폐 업체 이두의 토마스 최고 경영자는 투자자들이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급등했다는 것을 깨닫고 팔기 시작했다라고 했고요. 또 CNBN 측에서는 과거에 비트코인이 하락세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선물 거래소 이런 것들 시작되면 선물로 다시 재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거래소 우리나라 이 거래소 총량을 보시면 이날 뭐 한 일부 거래소에서 5조 원을 넘었다.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시장에 보시면 코스피 주식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5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거래소 총 다 합하면은 바로 거래 대금이 주식시장을 넘어선 그런 상황으로 엄청나게 그런 상승 엄청난 인기도를 우리가 실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하나와 흐린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비트코인 캐시의 폭주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마비시켰습니다. 동시 접속자가 증가하며 거래량이 몰리자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는가 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초기 화면을 간소화해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서버 장애로 접속 시간이 지연되면서 비트코인 캐시 가격은 고점 대비 급락세로 돌아섰고 팔지도 못한 이용자들은 불안감이 증폭되며 소위 멘붕에 빠졌습니다. 약 1시간 후 거래가 정상화되었고 해당 거래소는 대기권 전체를 취소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 팀 드레이퍼가 5년 안에 법적 화폐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법적 화폐는 국경의 제약을 받아 비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법적 화폐가 실제 존폐 위기에 놓인 나라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생길 것이며 모든 코인이 상호 연관성을 지녀 코인 간의 환율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사면 암호화폐 지갑에서 가장 최적화된 코인을 알아서 선택하고 지불하는 날이 곧 온다는 것이죠. 그럼 멋진 미래 저도 기다려집니다. 케냐가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 금융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암호화폐라고 말한 한 청년이 있습니다. 유진무 타이 씨는 가난한 가정 형편에서도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친구의 노키아 핸드폰을 빌려서 사용하다가 코인의 코드의 신비의 매력을 느껴 프로게이머의 일을 시작했다는 그는 현재 6개의 그래픽카드로 채굴을 하며
채굴 관련 연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케냐 최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도 선정된 그는 케냐 청년들이 채굴을 통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